시작! 안녕하세요, 첼로 보고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첼로 핸드핀만으로 첼로 소리가 어떻게 바뀌고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번 탐구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저희가 오늘 세 개의 핸드핀을 가져와 봤는데요. 하나는 이제 오빠가 원래 사용하던 베를린 사운드 핀? 보여드리자면 그 스테인리스 재질의 마이크의 효과를 낸다고 해야 할까요? 이걸 참 유용하게 잘 썼었는데. 그렇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이 정도면 투명한 것 같습니다. 너무 오래 끌었고요. 네,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핸드핀입니다. 그렇지. 여러분, 같아 보이지만 다른 제품이에요. 이 핸드핀은 베를린에 본사가 있는 벤더라는 회사 제품인데, 티타늄 만들어진. 1년 동안 쓰면서 사실 이 핸드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어요. 요게 이제 이렇게 한 세트로 나오는 제품인데, 와이프가 먼저 이 악기에 셋업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저도 나중에는 이제 이 제품을 사서.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드로드 핸드핀입니다. 지금 현재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핀이고요. 외관상으로 보면 정말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카본 핸드핀처럼 생겼는데, 이 안쪽을 보면 노란 쇠 같은 게 들어있어요. 황종이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보통 트럼본이나 뭐 호른이나 이런 금관악기 만들 때 이제 쓰는 재료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. 소재 자체가 굉장히 금관악기 특성적인 그런 잘 뻗고 되게 직설적인 소리가 나는. 그리고 오빠가 9월 달에 1차, 2차에 걸쳐서 일주일 간격으로 시험이 두 번이 있었는데요. 1차 졸업연주를 마치고 다음날 저희가 드로드 핸드핀을 받았어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웬만하면 큰 차이가 없으면 사실 원래 했던 셋업으로, 그러니까 원래 쓰던 베를린 사운드 핀으로 그 다음 주 시험을 봤을 텐데,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놀랬어요. 너무 그래가지고 드로드 핸드핀으로 연주를 바로 할 정도로 정말 좋았었습니다. 소리로 직접 테스트를 해보는. 네, 해보겠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
나머지 두 개가 조금 헷갈리더라고요, 사실. 죄송합니다. 끝까지.